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드럼마스터 100번 후아유의 조용훈입니다. 자,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어디 가냐면은 만석군 캠핑장 가거든요. 캠핑장을 가서 지금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노란색. 저게 카혼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가서 뭐 캠핑장 모습도 좀 보여주고 카혼 강의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카혼 솔직히 뭐 드럼 대용으로도 많이 쓰고 젬베 이런 거 아시죠? 젬베, 뭐 콩가, 봉고, 핸드포커시랑 일종인데 스페인에서 유래하고 우선 드럼 대용으로 많이 써요. 그냥 간단하게 가져가서 뭐 심벌은 없지만 그냥 간단한 리듬으로 하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가서 일단은 캠핑장을 먼저 가서 텐트를 치고 모르겠네요. 힘들면 내일 할 수도 있고 일단 지금은 카혼 소개만 해놓고 좀 이따 가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혼.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제 모습이 좀 깨지셔야죠. 어제 와서 바로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밤이고 그래서 뭘 또 빠뜨리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갔다가 해서 너무 늦어버렸거든요. 밤이고 너무 힘들고 해서 오늘 뭐 지금이 1시인데 철수할 준비를 하고 벌써 수업을 조금 하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 안에는 저의 텐트고요. 철수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별게 없어요. 지금은 뭐 안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되게 지금 뭐 없죠. 뭐 식기 세트라든지 뭐 버너 뭐 음식들 다 치웠고 지금 뭐 가스하고 남았죠. 지금 밖에 보시면 자, 여기 만석군 캠핑장. 저도 이 영상만 찍고 이제 철수를 해야겠죠. 이제 텐트 걷고 대충 뭐 치울 건 대충 치웠으니까. 제가 원래 혼자 솔로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유일한 취미. 그러면은 이제 뭐 제가 뭐 캠핑 뭐 영상 찍는 게 아니니까 카혼 수업 시작해 볼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잠시만요. 자, 지금 핸드폰 거치대가 너무 지금 낮아서 제가 수업할 때는 뭐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여도 뭐 제 손만 보시고 일단 뭐 카혼 악기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알아두는 정도만 수업을 할게요. 그냥 나중에 혹시나 카혼이 생기거나 이것 뭐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구입하셔도 되고. 자, 보이시죠? 카혼은 자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의자처럼 그냥 앉고 기본적으로 살짝 여기 밑에 살짝 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쳐요. 그냥 자세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앉습니다. 그냥 앉고 자 오른손입니다. 드럼의 베이스 드럼하고 똑같죠. 손은 각도를 살짝 꺾어주면서 이렇게 각도를 살짝 꺾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베이스는 이 부분을 치게 됩니다. 이 부분 뭐 스타일마다 다 틀린데 뭐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고 전통 스페인 방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베이스 소리 아시겠죠? 이거 베이스. 그 다음에는 슬랩. 드럼 세트에서 스네어 드럼의 역할을 하는 슬랩.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모서리 부분이 닿도록 여기 끝부분을 때리는 겁니다. 끝부분을 슬랩 슬랩.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이거를 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처음에 소리가 잘 안 날 거거든요. 치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베이스라든지 슬랩이라든지 슬랩 공 던지듯이 탁 탁. 베이스는 이상 꺾은 상태에서 그냥 팔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냥 툭 툭. 손모로 하는 게 아니고 툭 툭 툭 툭. 자, 마지막으로 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세트 드럼의 하이햇 역할을 하게 되죠. 하이햇. 그냥 하이햇은 살짝 그냥 살짝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그냥 여기 카운에서는 고스트라고 하거든요. 고스트가 뭐죠? 고스트 유령이죠. 유령. 그냥 소리가 들릴 때 말 때 그냥 살살 왔다 갔다
이거를 오른손 왼손 연습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베이스 슬랩 킥 이 세 종류만 딱 알아놓으시면 돼요. 가운데에서는 이 세 종류만 알면 그 리듬이 그냥 나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배우는 펑크 이런 식으로 맞죠. 자, 오늘은 스페인의 전통 리듬 플라멩고. 플라멩고 아시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플라멩고 예를 들면은 이 리듬입니다. 이 리듬 아주 쉽습니다. 악보 보이시죠? 제가 이게 또 드럼 세트하고 똑같이 악보를 그려놨습니다. 베이스 스네 드럼 하이햇 손도 똑같이 그려놨죠. 오른손은 왼손 오른손은 왼손 베이스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냥 일단 가운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오늘은 그냥 알아만 두세요. 오늘 드럼 강의도 아니고 그냥 캠핑 와서 하는 거니까 혹시나 가운을 뭐 배우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냥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만 보여드릴 테니까 악보 보고 이것도 그냥 악보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소파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가운, 일단 가운은 없어도 되니까 치는 방법만 알게 그냥 계속 두드려 보세요. 베이스 슬랩 힙 처음에 한 요령에 베이스 치다가 슬랩 치다가 딥 치다가 또는 베이스 딥 베이스 딥 베이스 딥 베이스 딥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 치는 방법이 틀리니까 살짝 헷갈리거든요. 이런 걸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번 하나 둘 셋 넷 또는 두 번 섞어서 이거저거 섞어서 가끔씩 이렇게 카운이나 뭐 다른 핸드 퍼커션 수업도 할 건데요. 워밍업 연습했죠. 워밍업 하듯이 이것도 무조건 치는 연습 많이 해야 되죠. 계속 치다 보면은 여기에 맞게끔 뭐 손바닥이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치면서 연습도 하시고 아시겠죠. 오늘 일단은 뭐 음악이 지금 없으니까 하는 방법만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플라멩고 다시 해볼게요. 그냥 악보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1, 2, 3, 4, 1 안 어렵죠? 조금 더 빨리 1, 2, 3, 4, 1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플라멩고. 나중에 뭐 조금 익숙해지면은 뭐 펑키를 해야 되고 여기서 스윙도 가능하고 뭐 삼바도 가능하고 핸드퍼커션이니까 뭐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카운을 어떻게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일단 저희의 주 목표는 드럼이니까 드럼 세트니까 아시겠죠? 드럼 세트 뭐 잘 치면은 뭐 이것도 금방 합니다. 뭐 믿음 당하니까 자 이제 저는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체돼서 다른 데보다 좋은 게 여기가 2시까지 뭐 철수를 하면 되거든요. 다른 데는 뭐 11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조금 밥 먹고 이러다 뭐 금방 철수를 해야 돼요. 이 텐트가 7, 8인용인데 저 혼자 철수하는데도 한 시간 넘게 걸려요. 1시간 반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시간 반 아침에 진짜 하기 싫은데 아무튼 자 오늘 가운 수업을 했지만은 뭐를 해야 된다? 저번에 배운 드럼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일단은 드럼 연습 하시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부터 드럼 마스터 100번 카운 수업 카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